아,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BJ 희온입니다. 오늘의 먹방은 완도산 전복 그 버터구이 해가지고 먹을 건데요. 일단은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. 보이시나요? 이제 전복을 제가 이제 미리 이제 내장을 제거하고 이빨, 내장하고 중요한 이빨을 다 제거해야 돼요. 이제 아직은 이게 구운 상태가 아닌 거예요. 구워보도록 할 건데요. 전 버터구이로 해가지고 먹을 거예요. 자, 제가 버터를 여기다가 이제 살짝 담아왔는데요. 버터거든요. 파프리카, 그리고 노란색 파프리카, 그리고 이제 이거는 파. 여기 있는 건 이제 파. 파고, 그리고 양파, 그리고 마늘 다진 거. 마늘 다진 거. 일단은 이걸 쏟아 부을게요. 쏟았습니다. 그 야채 볶는 그 볶아서 고소한 냄새 있잖아. 그 고소한 냄새가 올라와. 고소한 냄새. 전복은 제가 또 이제 그 칼집을 제가 해놓은 상태라 가지고 이제 또 버터랑 같이 제가 이제 발라가지고 구울 거예요. 구우면 더 이제 선명하게 칼자국이 더 나올 거예요. 지금 칼자국이 이렇게 됐습니다. 아무 냄새 안 나요. 뭐 냄새 맡아서 뭐 무슨 냄새 나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냄새가 안 나는 거 어떡해. 아, 비주얼 보여드릴게요. 야채 다 볶았습니다. 비주얼. 하나, 자. 지금은 완도 먹방이 완도산 전복 먹방 중입니다. 맛 없으면 만약에 해가지고 뭐 밋밋하거나 느끼하거나 막 그러면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 주면 되지. 맛있다고 구라치고. 여러분들 전복 들어가요. 전복 들어갑니다. 전복 이거 들어갈 겁니다. 여러분들 전복. 여러분들 전복 잘 가라. 천일염 굵은 소금을 제가 준비했습니다. 일단은 좀 짭짜름하게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. 근데 그렇게 또 짭짜름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만. 손을 좀 씻었거든요. 여러분 오해 마세요. 손을 좀 씻은 손이어가지고 이것도 살짝. 아, 고소한 냄새 나. 진심. 아. 일단은 한개 시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자꾸 튀는 거야 도대체. 자, 이거 익었고요. 노릇노릇해졌죠? 내가 칼자국 낸 것도 선명하게 나 있네. 와, 맛있겠다.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완성했습니다. 여러분들 정확히 이제 명칭은 완도산 전복 버터구이 완성. 완성했습니다, 여러분들. 어때요? 비주얼. 아, 여러분들 맛있게 먹겠습니다. 전복 버터구이 맛 어떤지 한번 볼까요? 시식을 해볼까요? 도장을 찍어서. 아, 진짜 조리하는 거 진짜 힘들었어, 여러분들. 조리하는 거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맛있다. 일단은 살이 되게 부드러워. 살이 부드럽고 씹히는 질감이라고 해야 되나? 질감이 되게 좋아. 질감이 되게 좋아. 그리고 끝맛에는 계속 이제 씹을 때마다 계속 이제 그 버터의 향이 나. 굉장히 이쁜데? 맛 섹시해. 맛 진짜 섹시하다. 여러분들 한입 드셔봐요. 버터구이. 향이 어쨌든 간에 은은한 향, 버터의 은은한 향이 먹을 때부터 계속 다 먹었을 때까지 계속 향이 올라와. 쫄깃쫄깃해. 칼자국 보이죠, 여러분들? 제가 이제 칼자국까지 내가지고 먹기 좋게. 정말 식감이 정말 좋게. 식감 정말 좋게.
천국의 맛이야. 이번에 여러분들 한 입으로 먹어보겠습니다. 한 입으로 파프리카랑 같이 한 입으로 한 입으로 아 마지막인데 한 입에 먹으려고 하는데 아 아쉬워. 마지막이야 여러분들. 맛 완전 맛. 두 입에 나눠 먹자. 맛이야 맛. 좀 더 많이 할 걸. 한 20마리는 할 걸. 아 마지막 여러분들. 아 마지막 여러분들 잘 가라. 맛전복 잘 가라. 버터구이 잘 가. 최대한 오래 씹고 느끼자. 오늘의 먹방은 이제 그 완도산 전복 버터구이 먹방을 진행했는데요.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부탁 좀 드릴게요. 이렇게 먹방을 마무리하고요. 또 다음에 또 좋은 먹방으로 돌아올게요. 그러면 더 엔드.